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견과류 볶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어느 것든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아몬드 슬라이스, 캐스넛 이것까지 있습니다. 봄포도까지 이렇게 호박씨도 있고요. 해바라기씨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저는 빵이나 과자나 뭘 만들어 먹는다고 자꾸 사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거를 한꺼번에 통에 넣고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였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부러 다 사서 섞으실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사서 섞으시면 돼요. 사기 쉬운 걸로 요즘 마트 가면은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 같은 거 이런 거 많거든요. 이렇게 건포도도 한 번씩 씹히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리 멸치 같은 거 앙종이 컵을요 여기다 넣으시면 견과류에서 가끔씩 멸치의 짭짤한 맛이 씹히면 이게 더 맛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멸치 볶음에 견과류를 조금 넣잖아요. 이번에는 많은 견과류 속에 약간의 멸치를 넣어서 멸치가 가끔씩 씹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볶음깨 두 스푼 하고요. 하루 견과 드시다가 뭐 날짜 지나서 약간 좀 기름내 난다든지 좀 그냥 먹기 아니면 질렸다든지 하실 때 요 하루 견과를 부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두 종이컵이거든요. 하루 견과를 이렇게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희 견과류 같은 이런 거 이제 집에서 드시다가 꼭 남아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게 빵 같은 거 만들어 먹고 남아서 냉장고에 한 1년 이상씩 있던 거거든요. 이걸 한번 활용해서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을 사용하는데요. 너무 두꺼운 팬이 아닌 그냥 일반 얇은 팬입니다. 이렇게 일반 얇은 팬이 열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고요. 여기 지금 병에 식용유가 딱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 들었습니다. 식용유 두 스푼이에요. 잔멸치입니다. 반 종이컵을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약한 불에서 볶을게요.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볶아주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 견과류를 넣습니다. 멸치는요 여기서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견과류거든요. 근데 멸치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 놓으시면 견과류 드실 때마다 약간 짭짤하게 씹히는 게 바로 멸치거든요. 혹시 집에 있죠? 멸치를 샀는데 너무 짜서 먹기가 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데 넣어 놓으시면 드시기 좋아요. 멸치를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견과류 이렇게 볶아지는 상태가 보이거든요. 호박씨 같은 게 약간 통통하게 올라오면서 좀 볶여지면 고소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한 2-3분 정도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탁 소리도 나고 지금 저 호박씨가 약간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잘 볶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줄게요. 제가 후라이팬을 얇은 거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면 열이 빨리 식어집니다. 먼저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4스푼 넣습니다. 진간장 넣어주는데요. 1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약간 좀 불은 다시 켜지 않고요.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걸 불을 끄지 않으면 올리고당이나 이런 물엿이 끓여져서요.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통깨 준비했던 거요. 2스푼 정도 넣고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제는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다. 이거 지금 통에 담아서 혹시 냉장고에 넣거나 하면요. 백발백중 강정되거든요. 근데 강정을 안 만드시려면 이렇게 펼쳐서 식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분쯤 지나면은 이제 다 식었거든요. 이렇게 식으면은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은 안 들러붙거든요. 그냥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 그릇에 담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이렇게 수저로 그냥 뜯으시면 돼요. 강정처럼 안 들러붙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뜯으시면 밥 반찬도 되지만 혹은 뭐 술안주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짠단짠해서요. 진짜 맛있습니다.